집에 왔네. 아, 힘들다. 아, 날씨도 덥고. 그러다. 남편은 TV 시청. 그렇다면 여기서 아내가 또 꿀물 뭐 이거 타오면 정말 꿀 떨어지지 아주 그냥. 아니야, 뭐 음식 하시나 봐. 물 틀었어. 그러니까 물 틀었잖아, 지금. 설마. 어? TV보다 또 간다? 또 도와주러 가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미치겠다. 뒤에서 허그하는 거 아니지? 아, 진짜 이제 앞으로 우리 나이가 60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맥주 몸에 안 좋은 거 마시지 말고 이제 분위기 좀 내면서 와인 같은 거, 나 진짜 그 와인 좋더라. 레드 와인 이런 거. 이런 거 말고 그런 레드 와인 같은 거에다가 막 스테이크에다 다 이렇게 등산 갔다 와서 그렇게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네. 앞으로 와인으로 좀 바꾸면 내가 술 먹으라고 할게. 아, 당신 와인 좋아해? 나 와인 좋아. 아유. 아유. 둔 결혼한 지 일주일 된 거 아니죠? 재혼 부부 아니에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신혼 같은 느낌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 40년. 40년이니까. 나는 당신이 좋다고 하면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아, 그래.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맥주는 운동한 후에 술은 이걸로 오늘로서 마지막.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분명히 와인으로 정하는 거다, 우리. 응? 와인, 와인은 내가 맛있는 안주 해가지고 진짜 건강에 좋게끔 만들어서 와인을 아주 분위기 있게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해줄게. 한번 내가 한번 해볼게. 재밌다, 재밌다. 아니, 이게 뭡니까? 보통 마지막에 이제 뭐 이들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과연? 뭐 해야 되는 거야? 와인 주말 파티를 할 수 있을까? 아니. 이제 어디 가시는 거지? 아니, 빌딩을 임대하시려나? 입문하셨다고 하셔서요.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소에 와인 마시면서 혹시 궁금했던 사항들 있으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 와인잔은 참 우리 한국에서는 조금 어색하다는 이런 아직은 네.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서로 와인을 따라주고 받을 때 어떠한 특별한 뭐 격식 같은 게 있나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네. 자, 일단 와인이요. 따르실 때는 네. 이 라벨을 절대 가리시면 안 돼요. 아. 이 와인의 라벨은 사람으로 치면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한테 인사할 때 소개할 때 내 얼굴을 가릴 수는 없잖아요. 와인도 똑같습니다. 공부하러 가셨네. 이게 스토리를 알면 더 재밌대요. 그래서 또 먹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좋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받을 때는요. 사실 이제 우리가 소주나 맥주는 이렇게 누가 따라주면 이렇게 들어서 받잖아요. 근데 와인은요. 잔을 들 때는 딱 두 가지의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마실 때. 두 번째는 건배. 이때 외에는 잔을 들지 않는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아요. 와인을 따르실 때는 라벨이 받는 분 쪽을 향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라벨을 그래서 아내분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사모님은 그래서 아, 잠시만요. 자, 내일은 병목하고 그 다음에 와인 글라스 네.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콸콸이 아니라 네, 일정한 오, 지금 너무 좋으세요. 네, 이런 속도로 그냥 나오고 글라스의 3분의 1 정도 따라주시면 좋아요. 저 어려워요, 저게. 원래 그 손목 힘이 필요해요, 이게. 그냥 마시면 안 돼요. 그냥 마셔. 그러니까 저렇게 다 가르쳐 줘 놓고 나중에는 편안히 드세요. 근데 딱 느낌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렇게 딱 계시니까 뭔가 진짜 저게 중년의 품격이 뭔가 느껴지는 기분이에요.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바로 사실 먹기보다는 와인은 건배를 참 많이 하게 되시잖아요. 네. 네. 건배를 많이 해요. 맞아요. 네. 자, 제가 잠깐 아내분 잔하고 제 잔을 갖고 와서 제가 건배할 때 소리를 좀 들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소리예요. 자, 두 번째 소리입니다. 자, 어떠세요? 첫 번째 소리, 두 번째 소리 어떤 소리가 조금 더 듣기 좋으셨어요? 아니면 저도 두 번째 네. 소리가 좀 그렇죠. 네. 분위기 있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런 네. 소리가 나왔어요. 자, 아까 우리 이렇게 아내분과 남편분 건배하실 때 굉장히 네. 잘하셨지만 우리가 보통 이 윗부분을 부르셨거든요. 근데 윗부분 아까 소리로도 조금 우리가 윗부분보다는 살짝 밑에 있는 그렇죠. 부분을 부딪혀시면 일단 소리도 좀 안정감하고 좋으셨죠. 이렇게. 이렇게? 네. 아, 이렇게.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요. 오른쪽으로. 자, 건배할 때요. 그 순간에 상대방의 아이 컨택을 하는 게 와인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매너인데 우리 아내분은 건배하실 때 남편분의 눈을 보시더라고요. 아. 남편분은 조금 쑥스러워. 맞아요.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뭔가 상대방의 아이 컨택을 하는 걸 굉장히 조금 쑥스러워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여러분, 와인을 건배하시는 그 순간만큼은 상대방의 아이 컨택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멋던데? 근데 좋네요. 저렇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있는 일 가르쳐주니까 너무 좋다. 많이 배우네요. 우리 중년의 그 아름다움을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느끼면서 정말 행복이 두 배 더해질 것 같아요. 너무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어요.